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 성호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선생님. 네. 남편의 음경 확대 후에 생긴 성교통. 저는 48세인데 최근에 재혼을 했습니다. 오, 오랜만에 처음이죠? 40대는? 재혼 후에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는 기본 매너도 좋고 그래서 저의 다치마음이 열렸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는 그의 얼굴이 마치 노인 같았는데, 재혼 후에는 그의 얼굴이 청년같이 보였습니다. 원석이 보석이었는데, 그의 전 부인은 보물을 보는 눈이 없었나 봅니다. 덕분에 제가 보석을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네, 기승전결이 다 이렇게 이어졌네요. 남편이 한달 후에 정관 수술을 하러 비뇨기과에 갔는데, 성기확대를 권해서 수술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권해서 했을까요? 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본인도 마음이 있었겠죠. 그 수술을 했다가 그쵸. 필러로 음경 두께와 길이를 키우고 왔는데 삽입 후에 꽉찬 느낌은 들었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니까요 성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성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문제도 문제인데요 선생님. 필러로 이 길이를 굵기는 제가 필러를 어디다 넣는 거죠? 귀두에다가 여기 이렇게 놓나? 키가 크고 싶은 사람 머리에다가 머리를 긴 것처럼 이렇게 파마라는 것처럼 그럼 좀키커 보이잖아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 이분처럼 음경 확대를 한 다음에 성교통이 생기는 갱년기 여성들이 저한테 꽤 와요. 젊었을 때는 괜찮다가 갱년기가 되면 여자들 질이 위축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여도 아프다고 느끼고, 또 이상하게 여자는 갱년기가 되면서 질이 위축이 되는데 남자들도 적어져요. 발기르기 안 돼서 적게 느껴지는 건지, 수술할 때는 얼떨결에 했지만 그거 빼고 오라고 하면 절대 안 빼겠다고 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이왕 했는데. 보통 진찰해보면 이런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갱년기 근처예요. 이분도 48세면 보통 이런 여성은 지압도 좀 낮고 질은 좀 넓긴 하지만 이미 위축이 와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거 좀 논외지만 그 성기 확대술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 문제가 아니라 지적 허영심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종류가 있죠, 선생님? 일단은 남성의 성기를 키우는 것은 다 성기 확대술이라고 하죠. 네. 이제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확대에 쓰는 물건에 따라서 이제 가장 옛날에는 실리콘을 썼어요. 실리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여자들이 유방 확대술을 할때 실리콘을 썼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셀라인 물 했다가, 그다음에 코이스브 겔처럼 조금 더 살에 가까운 걸 쓰는 것처럼 네네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주사기를 써서 네. 필러를 주로 시술하는 거죠. 아, 이제 이마에다가 넣고 막 이런 데 넣었다가 코에다 넣었다가 이제 거기에도 무궁무진하네요. 근데 이제 필러를 넣었더니 너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한뭐 6개월, 1년마다 넣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으면 조금 더 이제 긴 거를 사요. 긴 거를 이제 원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자기 거나 아니면 동종진피, 뭐 아, 돼지 자가지방 콜라겐, 네. 이식술이랑 자기 지방을 하거나 동종진피, 돼지 콜라겐이나 아니면 인간 콜라겐 이런 것들을 써서 동종진피나 진피 이식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것이냐, 시술을 할 것이냐인데, 옛날에는 짱짱하게 오래 가는 것들, 평생 쓸수 있는 실리콘으로 그런 그냥 실리콘 한 방에 했죠. 갑시다. 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오래 안 가더라도 내추럴하고 부작용이 없는 거로 가는 추세죠. 아, 네. 남자 성격이 좀 울퉁불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남자들이 또 선호하기도 하고 아, 계속. 이 돌기가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진피에 대해서 한번. 실은 이제 동종진피라 그랬고 요즘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음경 내 진피를 이식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제 자가진피는 인체의 어떤 한 부위, 엉덩이, 허벅지, 뭐 척추, 피판 이런 데서 진피라는 조직을 떼내요. 자기 거. 연골에서 코 연골 이렇게 세우듯이. 네, 그래서 이제 확대 물질로 사용하는 건데 자신의 조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 같은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진피를 떼는 자리가 이제 흉터가 생길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여성분들 그코 세우실 때 늑연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중에 그 수영복 입으신 거 보면 여기 상처 같은 게좀 상처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진피 속에 있는 지방이 서서히 이제 녹거든요. 흡수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진피 조직만 남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만큼 지방이 빠져나가는 만큼 이제 얇아지겠죠. 모양이 도드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2차로 음경에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그래도 그 시간만 넘기면 부작용도 적고 좋겠네요. 네. 필러보다 좀 오래 가고. 네.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가 진피보다 대체 진피를 해요. 대체 진피요? 자기 걸안 빼도 되니까 네. 합성 진피나 동물에서 채취한 뭐 이종 진피, 그다음 다른 사람한테 채취한 것을 만들어 놓은 동종진피가 있거든요. 네. 부작용 없는 거를 쓰는 거고, 본인의 피부 조직은 아니지만 본인의 피부를 대체할 정도로 안전한 구조로 이루어졌고,
면역체계나 이런 것도 신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물감이나 부작용이 적고 하지만 자기 신체 조직은 아니잖아요. 네. 거부반응이 발생할 확률은 있습니다. 이 음경확대 수술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굵기, 모양, 트렌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과 비교적 흡수율이 적어야지 오래 가겠죠. 넣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사주팔자가 안 맞아가지고 6개월 동안 쉬었어. 그래가지고 또 하려고 했는데 또 넣어. 그럼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가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질이 아주 넓은 여성을 위해서는 음경 확대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고 질이 아주 좁은 여성을 위해서는 과한 것은 피해야 되고 굉장히 큰 사람을 만났는데 네. 나중에 이제 또 조그만 사람 만나. 네. 그러면 큰 사람 거에 맞춰서 해놨는데 적은 사람을 만나면 그 수술할 때 그런 걸 꼭 얘기를 하고 고려해서 음경 확대를 해야지 따져 모수를 해야지 무조건 키우기만 한다고 해서 허락 비스무리한걸 받아야 돼. 이거 할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허락을 하는 여성이나 남편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질성형이나 이쁜 수술 하러 오시는 분 중에 한반 정도는 남편이랑 서프라이즈 개념으로 네, 남편이랑 같이 상의하고 오는데 반 정도는 자기가 질방기가 자꾸 있고 뭔가 이렇게 헐거운 느낌 들어서 화로 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남성의 성기 사이즈 꼭 물어보거든요. 아, 남성분들한테 이런 명언이 하나 있어요. 허락보단 용서가 편하다. 그렇죠. <그쵸? 웃음> 뭐 남편이랑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다시 재혼이 깨지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죠. 아, 여성분들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8년간 섹스리스로 했다 해가지고 점검을 많이 하시는데 남성분들도 많이 고민이 심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재혼 전에 한 몇 년 동안 여성분이랑 이렇게 교류가 많이 없었다고 한다면 발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성형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탈모약을 먹으면 혹시 그런 부작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이렇게 계속 상의도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터부시하거든요. 특히 이제 음경 확대를 한 다음에 절대 안 빼겠다고 하는 남성과 절대 못 해주겠다 그럼 이제 성관계를 못 해주겠다고 싸우는 부인 사이에 갈등이 꽤 많거든요. 남자가 비뇨기과 가서 해결 안 하겠다고 하면 여성이 산부인과에 와서 해결해도 되거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가는 소식들 가져올게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박아주세요 꼭.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